우와, 신세계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특별한 컨텐츠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ASMR. 딱 보시면 아시죠? 여기 ASMR 마이크, 그리고 여기 제가 평상시에 쓰는 무선 마이크. 오늘부터 무슨 촬영을 할 거냐면 마카오와 이 중국 계열 음식들을 ASMR로 여러분께 맛 표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ASMR 마이크를 처음으로 써보는 건데요. 제가 잘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열심히 해볼게. 어차피 점점 실력은 늘거 아니에요. 모든 게다 그렇잖아. 오늘은 제가 연습용이자 시험용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뭘로 할 거냐? 평범한 걸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이드잖아요. 손님들이 마카오 놀러 와서 해외여행을 가서 어떤 간식들을 많이 사오세요. 그리고 그 간식들을 마지막에 한국 돌아가실 때 가이드한테 주고 갑니다. 그 음식들을 제가 ASMR로 찍어볼게요. 이걸로 ASMR 찍은 사람은 없지 않나? 손님들이 가이드 주고 간 남은 음식들 가지고 ASMR 하기. 너런 봉지 보이죠? 이게 에그타르트 집인데 거기다가 이 과자를 넣어서 줬어요. 이 안에 있는 과자들은 한 팀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손님들은 어떤 과자들, 간식류를 들고 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천 김, 견과류, 소시지, 육포, 호두, 청포도, 키캣. 커피는 맥심이죠. 고추 참치, 그리고 여러 과자. 일단 옆으로 잠시 치우고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과류. 손님들 보면 진짜 견과류 엄청 많이 가져와서 먹는 것 같아요. 크라운산도. 와, 이거 진짜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던 건데. 너무 부셔졌어. 캐리어에서 나뒹굴다가 나온 거라서 다 깨졌어, 다 깨졌어. 이상한 소리나. 다 부셔진 거 봐, 이거 봐. 키캣. 이거는 일본 거 아니에요? 일본 가서 사오는 이유가 있어, 이게. 오이시. 어렸을 때 이거 책상 서랍에 놓고 선생님 몰래 먹었던 왕꿈틀이. 초딩 때 먹고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잊어버린 맛을 찾았어요. 진짜 맛있어. 긴거 왕건이다. 콜라 맛이 나는데? 맛이 다 다른가 봐. 소세지. 이거를 한 10개 정도 주셨는데, 제가 사실 소세지를 안 좋아해요. 응? 우와, 신세계인데? 와, 이거 봐. 여기 안에 치즈하고 할라피뇨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오, 되게, 나 어렸을 때 이런 맛 없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여행객분들의 필수품이죠. 김, 광천 김.
진짜 일본 김, 태국 김, 중국 김다 먹어봤는데 우리나라 김이 최고요. 진짜. 어렸을 때 우리 간식의 상징이지. 새콤달콤. 복숭아 맛. 한국 음식이 그리운데 이렇게 손님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너무 고마워. 우리가 가이드 하면서 손님한테 제일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먹을 거줄 때. 근데 더 감사할 때는 뭐줄 때냐면 팁줄 때야. 팁줄 때, 와, 그 희열. 내가 일을 정말 열심히 했구나. 내가 정말 이 손님을 만족을 시켜줬구나. 이 손님이 이 마카오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열감. 그래서 그 돈은 내가 열심히 모아서 마이크하고 이런 영상 장비들을 사고 있어요. 너무 좋아. 팁은 그냥 좋아. 돈이잖아. 돈은 그냥 좋아. 아, 이게 진짜 여행의 트레이드 마크죠. 고추참치를 안 챙겨 오시는 분들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호호호, 냄새 봐. 아씨, 뭐야? 어디서 날렸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만약에 집에서 엄마 있을 때 이랬잖아? 등짝 스매싱이었어. 맥심 커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먹지? 뜨거운 물이 없는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네. 내 커피 진짜 좋아하는데 생으로 절대 먹지 마요. 진짜 토 나온다. 진짜 쓰다. 와. 육포. 의성 마늘 육포. 맛있긴 한데 조금 질겨. 육포는 아무래도 마카오 육포가 최고인 것 같아. 마카오에 육포가 그렇게 유명해요. 부드럽고 맛있고 싸고. 마카오 오시면 육포 미친 것 같아. 마지막으로 청포도. 청포도도 진짜 어렸을 때당 땡겼을 때 먹었던 건데. 어우 달달해. 아 근데 너무 지저분한 것 같다, 그죠? 네, 오늘 제가 ASMR을 처음으로 찍어봤는데요. 이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어. 쓸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만약에 오늘 제가 영상 찍으면서 모자란 부분, 혹시나 듣기 불편한 부분이 있었으면 여러분 댓글로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다음 편부터는 이 마카오 중국 계열 음식을 가지고 ASMR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